가끔은 미쳐도 좋다,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대전교구 사회사목구 국장으로 일하는 신부이며 10여 년간 사목한 경험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사목자는 말씀을 전하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봉다리 신부라는 자신의 별명을 매우 좋아하는 저자가 평소 소신에 따라 솔직 담백하게 펼쳐놓은 이야기들은 독자들을 저절로 웃음짓게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허전해지기 일쑤인 현대인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를 전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며 한우진 작가의 그림도 함께 실렸습니다.